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3.3%로 전년보다 3.3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연령별로 보면 특히 청소년이 전년에 비해 5.6%포인트 증가한 35.8%로 가장 많았습니다.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은 27.3%로 뒤를 이었고 60대도 100명 중 17명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. 구TV 뉴스 진은입니다.